자, 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대한 이 프로젝트, 그 레드마인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지금 현재 이 레드마인에서 개설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opentutorials.org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관리자, 모바일 개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젝트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메인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opentutorials.org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인 프로젝트고요. 그 밑에 보면 관리자, 모바일 개편이라고 하는 이 자식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예, 종속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를 클릭해보면 자, 여기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고 계시고요. 이 OpenTutorials.org에는 자, 작업 내역, 일감, 그 뉴스, 문서, 위키, 저장소, 파일 뭐 이런 그 정보나 아니면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penTutorials.org에 있는 이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일감, 여기 보고 계신 이 일감들은 자, 이 프로젝트를 변경하면 이 컨텐츠라는 프로젝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컨텐츠에 해당되는 프로젝트 일감 리스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감이나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의 아래쪽에 보면 관리자 모바일 개편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부모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자식 프로젝트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OpenTutorials.org 밑에 모바일 개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일로 들어가 보면 이 모바일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일감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감 17번, 자, 요 모바일 기능 추가라고 한 일감은 17번인데요. 요 17번 일감은 요 부모 프로젝트인 OpenTutorials.org로 이동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7번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자식 프로젝트들의 일감들을 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식 프로젝트에서는 부모 프로젝트의 일감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 프로젝트, 부모 프로젝트 이렇게 따로 구분한 것은 일종의 카테고리 또는 그룹핑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쪽에, 위쪽 상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여기 컴보 박스를 이용해서 이 부모 프로젝트들의 리스트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그 프로젝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뭔지는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프로젝트는 이 업무들의 그룹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생활코딩이라고 프로젝트의 이름을 쓰고요. 이 프로젝트 상위 프로젝트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상위 프로젝트를 비워두게 되면 자, 여기 있는 OpenTutorials.org나 컨텐츠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처럼 이 부모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컨텐츠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컨텐츠 프로젝트의 자식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설명은 뭐 제가 뭔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식별자에는 요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식별할 수 있는 영문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요 식별자는 나중에 요 URL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생활코딩이니까 코딩 에브리바디를 식별자로 하고 뭐 홈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개를 체크하시면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도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개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 프라이빗한 프로젝트, 즉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예,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뭐 달력이나 간트 차트나 위키나 시간 추적, 일감 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그 기능성들만을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그 복잡하지 않게 또 봐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 중요한 노하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일감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감 관리를 체크한 경우에만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감을 발행할 때, 우리 아직 일감을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일감 배울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감을 발행할 때 그 일감이 어떤 형식의 일감인가를 여러분이 어떤 형식의 일감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은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결함, 새 기능,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결함 같은 경우는 버그 리포팅을 할 경우 결함을 선택을 하겠고요. 새 기능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기능을 추가할 경우 이제 새 기능을 하겠고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이 프로젝트 약간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들을 할 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면 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만들고 계속하기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만든 건 뭐죠? 생활코딩이란 프로젝트고 이 생활코딩이란 프로젝트는 컨텐츠의 하이 프로젝트고 식별자는 코딩 에브리바디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프로젝트 링크를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의 하위 프로젝트로 이 생활코딩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생활코딩으로 들어가보면 생활코딩에는 작업내용, 일감, 새일감 만들기, 간트차트, 달력, 뉴스, 뭐 기타 여러가지 등등의 이 모듈들, 이 기능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까지 확인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들을 우리가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선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에 있는 탭 중에 제일 끝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여러가지 그 설정의 하위 탭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여기 있는 요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현재 이 컨텐츠 하위 프로젝트인 생활 코딩 프로젝트의 다양한 기능성들을 조율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요 탭들에 숨어져 있어요. 자, 우선 정보를 들어가 보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상위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프로젝트 생성하실 때 우리가 입력했던 정보를 수정하는 것들이고요. 이 모듈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기능들, 예를 들면 여기 일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일감 관리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 일감이라는 것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뉴스를 체크 해제하면 이 뉴스라고 하는 탭이 사라져서 저 기능을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당자는 이 프로젝트에 이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리체라는 사람과 이고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지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자는 보통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이제 관리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격한 그라탕과 K8805를 개발자로 지정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 두 사람은 개발자라는 이 역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와 개발자 또는 여기 보고자도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는 뭐냐면 각각 서로 다른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보고자가 가장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관리자, 개발자, 보고자는 이건 이제 개발 조직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고요. 기본 값이고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역할을 다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라고 하는 이 탭을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여러분이 슈퍼 유저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고요. 설정에서 이 역할 및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관리자, 개발자, 보고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새 역할이라는 걸 클릭하고 이 역할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작가
또는 뭐 영업 또는 마케팅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하고 그 역할이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 또 게시판에 관리를 할 수 있고 문서 관리를 할 수 있고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감에서는 내 댓글을 편집할 수 있고 일감 관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역할을 새로 추가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방금 아까 우리가 봤었던 화면 있죠? 다시 돌아갈게요. 자, 프로젝트의 담당자에서 여기에 역할 부분에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이 마케터나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 역할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역할에 해당되는 권한들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권한의 차등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감 범주부터 작업 분류까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지루하게 다 살펴볼 게 아니라 나중에 각각에 해당되는 요 모듈들, 이 기능들을 살펴볼 때 그 기능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따로 한 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